네, 오늘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게임 콘텐츠주들 조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좀 묶어봤습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볼까요, 우리?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네. 그 위메이드 준비를 좀 위메이드. 해봤는데요. 네. 참,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제 좀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신기합니다. 제가 출연할 때만 게임주들이 계속 좀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위메이드나 또 이런 종목들로 이제 오늘 게임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 방송, 와이라노 방송에서만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와이라노란 얘기를 할 만큼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출연하실 때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뭐또 출연하지 않으셨을 때는 또 네. 오르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 제가 딱 이 게임주들을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보고 있는 게참 추세를 보면 애석하죠. 꼭 내리지만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네.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저도 항상 게임주를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제가 나올 때만 항상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라서 그래요. 오늘 일단은 좀. 오늘은 8% 빠지니까 그거를 뭐 버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NFT 대장주였잖아요. 그래서 NFT 대장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엄청 강하게 좀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으로 이제 반영을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4만 원 부근에서 지금 13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정이 진행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가 사실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NFT 관련해가지고 게임 위에서는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게임사에서는 이거를 다시 역으로 소송을 걸면서 분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등락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어제도 호재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제 특보단을 출범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P2E 게임 관련해가지고 NFT 관련 특별 보좌단 이렇게 출범을 해가지고 앞으로 산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또 게임주들이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만 해도 이제 게임주들이 또 단기간 반등이 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또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멘트가 좀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금 P2E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용자들이 아니고 당연히 게임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P2E라는 거는 NFT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용자들이 온전히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P2E 게임 안에서 공급을 이 게임사가 진행을 하다라 그렇죠. 보니까, 결국에는 이용자분들은 게임사들의 이렇게 움직임 속에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악재가 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고, 여기서 이제는 명확하게 게임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서 앞으로 문제점으로 좀 화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둔화가 될수 있는,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둔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대장주였던 위메이드나 아니면 최근에 또 대장주였던 컴투스 관련,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가장 하락이 깊은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NFT 관련해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종속회사,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고스란히 위메이드가 100% 청약을 진행을 하면서
이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에다가 자금을 수혈을 해준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위메이드 입장에선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격적인 흐름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악재로 주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두각이 된다라면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위메이드 오늘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선을 한 13만 원 정도를 안내를 드리고요. 네. 이 구간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오늘 또 이제 한번 나올 수 있었던 큰 악재가 장 초반에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3만 원 안내를 드리고요. 네. 게임주 아직까지 모멘텀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철저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P2E 하면 어떤 네.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글쎄요, 이제 돈 버는 차원이 있어서 수익이 될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또 정책에 또 이제 위반하는 과정에서 예, 예. 사실 게임사 돈 벌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네. 퀘스천 마크를 찍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두 번째 Y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뭐 게임 종목이죠. 카카오 게임즈.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아무래도 이 위메이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게임주이고요. 그래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게임주 안에서도 성향이 지금 이 퍼블리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거의 1년, 이제 1년에서 이렇게 2년 차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과 같은 조정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리싱 플랫폼 운영 회사입니다. 물론 자기네들 게임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시면은 생각하시는 게 애니팡이실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장하기 전부터 많은 연령대에서 이용했던 게임이 애니팡이다 보니까 네. 애니팡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애니팡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플랫폼, 이 퍼블리싱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애니팡이라는 게임은 썬데이 토즈사의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카카오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썬데이 토즈라는 게임사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카카오 톡을 통해서 이제 친구가 다 등록이 되게 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선물을 하는 기능 등등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썬데이 토즈는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수수료를 떼어줌으로써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 있는 중소 이런 게임사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9만 원대에서 거의 7만 2천 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카카오 게임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플랫폼인데 사실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온 게임이 최근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딘이라는 게임이 아마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이라면 아마 최근에는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으신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사실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출시하고는 뭐 그 반응 괜찮았는데 네, 예약자 수도 상당했고 그렇죠. 동시 접속자 수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리니지 W가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가 이렇게 갈라진 거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예상했던 매출보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하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로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비욘드 게임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을 해나갔다라고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 부분이 이제 지금 NFT 관련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에는 게임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서 펀더멘탈 저하와 그리고 NFT 이런 조정 구간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일단 종목 자체는 제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퍼블리싱 플랫폼 운영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보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비욘드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된 개척 방향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서 실적을 강하게 견인할 것인가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딘과 같은 게임이 지금 일시적으로 컨센서스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늘어날 컨센서스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또 많은 게임들이 출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대를 좀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카오 VX라고 하죠. 카카오 스크린 골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매출 비중이 12%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이고요. 사실 오늘 이 오딘이라는 개발사의 지분이 시장에 출회가 됐는데 네. 이 부분도 가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 부근 충분히 가능한 괜찮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고점까지 올려가서 네. 지금 한 12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꽤 많이 올렸습니다. 좀 높이 올렸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게임즈로 마무리합니다. 네오위즈 분석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오위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라서 네. 오늘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를 제가 28,500원을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 말인즉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저렴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오위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마찬가지 카카오 게임즈랑 같은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퍼블리싱 기반으로 실적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퍼블리싱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개발을 한 능력으로 자기가 이제 본인들 기업의 게임을 개발해서 유통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퀸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기대가 되는 부분 결국엔 NFT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NFT 플랫폼 까지도 자회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위즈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 중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네오위즈라고 단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네. 그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대략 한 4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그대로 28,5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하다고 하셨지만 재작년과 이제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네.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퍼블리싱 회사다 보니까 퍼블리싱으로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 2020년, 2021년 이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부분이라서 저도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